안녕하세요. 수연이랑 꽃이랑입니다.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는데요. 한 일주일 넘게 제가 독감으로 고생을 했어요. 그랬는데 얘네들을 잘못 보다가 이렇게 트리처스를 봤더니 이렇게 많이 요 속에서 또 꽃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거 꽃받침이라 그래야 될까요? 이렇게 많이 커 있는 거예요. 색깔도 너무 이쁘고 요 속에서 요렇게 빨간 게 준비하고 있네요. 초여름에 이거 나눔을 받은 거예요. 몇 가닥 이렇게 심어가지고 나눔을 받은 건데 이렇게 잘 자랐어요. 답도 엄청 많아지고 여기도 지금 여기도 꽃대가 여기도 나왔어요. 여기도 아까 거기만큼 많지는 않은데 여기도 지금 꽃대가 꽃멍울이 생기고 있고요. 여기도 있고 요 뒤에도 있고 세상에 햇빛만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이제 저희가 저희 집이 5층인데다가 5층인데 앞에 중앙은 좀 공원이 있어서 뚫려 있는데요. 건너편에 29층짜리 고층이 햇빛을 좀 막고 있어서 빛 들어오는 기간이 짧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아주 쭉쭉 크지를 못하고 이렇게 여기 꽃무무리를 제처럼 많이 달지는 못했는데요. 그래도 지금 꽃피는 시기 가 맞는가? 얘가 겨울에 꽃을 피워주네요. 저는 봄에서 가을까지라고 들었거든요. 얘가 지금이 가을인 줄 아는 걸까? 많이 춥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새순이 자라면 새순이 나온 게 이렇게 이쁘답니다. 얘는 저는 그냥 물줄때 샤워기로 막 이렇게 쭉쭉 주고 그렇게 키우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새순 올라온 두 줄기가 너무 예쁘네요. 이렇게. 세상에 너무 예쁘다. 솜털이 보송보송하네요. 한번 요 트리초스라는 아이를 한번 데려와 보셔요. 너무 예뻐요. 트리초스는요. 이렇게 길게 자라는 데서 요 매디를 한 요런 데 매디를 끊어서 묻으면 또 이렇게 뿌리가 금방 내려서 이렇게 번식을 할수 있거든요. 요런 데 매디를 끊어서 한 3매디 정도 하나 둘 3매디 정도 되게 끊으면 될것 같아요. 얘네들은 다새 줄기가 나서 이렇게 나온 애들이에요. 이렇게 새순이 나고. 이렇게 저희 트리초스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